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 속에서도 4.15 총선이 어느덧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에서는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결정하면서 총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각 선거구별 관전 포인트를 김항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제주시 갑 선거구 경선에서 장성철 예비후보가 김영진, 구자원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컷오프된 고경실 예비후보가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 팀으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탈당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박희수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다자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되면 각 정당별 후보별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민생당 양기련 예비 후보와 정의당 고병수 예비 후보도 일찌감치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진보와 중도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 구상일 예비 후보가 김효 예비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인 오영훈 의원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낙점되면서 두 후보의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2008년부터 세 차례 출마했던 부상일 예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서력을 할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 후보가 허영진 예비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서 재선이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위성권 의원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세 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도내 세 번째 확진자 A씨가 증상이 호전된 뒤 실시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오늘 격리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완치 퇴원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현재 1번과 4번 확진자 2명이 제주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반토막나면서 지역 상권에 타격이 큰데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한때 제주의 차이나타운으로 불렸던 거리에서는 문을 닫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로 날마다 북적이던 면세점 건물 앞이 텅 비어 있습니다. 면세점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렸던 근처의 편의점에는 코로나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음식점과 옷가게, 기념품 가게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90% 이상이 다 문을 닫았었고요. 지금 뭐 브랜드는 이제 본사에서 문을 강제적으로 열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들은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임대료 안, 또 아예 안 나오는 실정이라 아예 매장을 운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 속의 작은 중국이라고 불렸던 누에모르 거리에도 문을 닫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코로나로 휴업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비어있는 점포들에는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상점들도 점포 정리에 들어갔지만 높은 임대료 때문에 가게를 팔고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권리금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조금만 받는다고 해도 세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물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거 다 포기도 안 되고 다른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도 저도 못하죠.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점에도 휴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 음식점은 내국인 손님이라도 받겠다며 중국인은 아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중국 사람 받아요, 안 받아요? 직원들이 중국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꺼려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그 직원도 못 쓰게 되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달 23일 이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줄었습니다. 특히 중국인은 99%, 일본인도 86%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가 큰 제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관광객이 돌아올지도 불투명해 상인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농업용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건물 30여 제곱미터와 농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뭇가지를 태운 뒤 잔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티가 창고에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제주도민 한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도민은 47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주로 돌아온 대구 경북 지역 출신 대학생 171명 가운데 104명은 최대 잠복기가 지났고 나머지 67명은 기숙사 등에서 자체 격리 중입니다. 제주 지역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 전체를 격리하는 방역 조치인 코호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요양병원 9곳은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이 완전 차단된 상태로 환자 보호자 출입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폐렴 증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보건당국과 요양병원 사이에 한라인을 만드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첫 4.3 진상조사 보고서 이후 17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지난 4년 동안 마을별로 피해 사례 조사를 마쳐 내일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4.3 당시 마을별 피해 상황과 주요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 과정을 비롯해 행방불명 피해자와 수영인 실태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첫 보고서가 총론적인 성격이라는 지적에 따라 4.3 평화재단은 2012년 추가 진상조사단을 꾸린 뒤 4년 8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육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행원리 중산간 99만 제곱미터에 550억 원을 들여 21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2022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에너지공사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원리 마을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개발 이익 도민 환원을 위한 조례안과 차고지 증명 관리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평택항 제주 종합물류센터 매각 개회관 등을 심의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1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총선과 관련한 내용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살 미만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면 운전자가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현재 제주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320여 곳으로 의무사항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6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꿈낭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꿈낭에는 검정고시 대비반 등 진학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또래끼리의 소통을 위한 오락시설과 상담실 등이 운영됩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서귀포시 무령아리 오름을 비롯해 국내 모범 습지도시 세 곳을 선정해 제2차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서귀포시 무령아리 오름은 기생화산구에 발달한 습지로 마을 규약을 통해 주민 주도형 습지 보전 활동과 생태 교육,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2006년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습니다. 모범 습지도시 세 곳의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여부는 람사르 협약 사무국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을 연결하는 애조로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 공사가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회천동에서 조천읍 신촌이 사이 3.8km 구간을 다음 달부터 진행할 시공업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